예. 두 번째가 요거랑 연결이 되는 건데, 이제 그거를 줌을 딱이 국민의힘 쪽으로 돌렸어요. 국민의힘이 지금의 이 민주당 내분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이걸 어떻게 소화해야 되는데, 국민의힘 내에서도 참 이상하게 주판을 튕기는 한심한 배지들이 좀 있다 하는 거를 우리 이제 강찬호 대기자가 좀 이렇게 아름아름 취재를 좀한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좀 소개해 일단 지금 주시죠. 이재명 붕괴되는 게 좋은데, 조기 붕괴는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빨리 붕괴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러면 안 된다. 조기 붕괴가 아니라 천천히 붕괴를 바란다. 당연하죠. 만기 붕괴. 만기 만기 붕괴. 붕괴. 선거 그러니까 직전. 만기라는 거는 내년 4월 총선 직전까지. 그렇죠. 그때까지 이재명으로 가야죠. 그때까지 다그 만기 채우고 붕괴되라. 그렇죠. 공천도 명천. 이재명 공천 되고. 국민들이 명돌이는 안 돼, 이제. 명돌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명돌이들은 전부 처단하겠다는, 이제 그런데도 민주당은 공천 다 이제 정했기 때문에 그냥 완전히 이제 그냥 개문발차 해야 되는 거고. 뭐 이런 상황까지 가기를 지금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데, 특히 아무래도 중도표, 스윙표가 많고, 상대적으로 싸움이 어려운 수도권. 뭐 이런 데서 이제 이런 그 어떤 바람이 있는 거죠. 종기 붕괴가 어제 기분 좋긴 한데, 너무 일찍 이게 닥쳐오니까, 앞으로 이거 괜히 우리 힘들여 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진짜 지난번에 노웅래, 그때 저 체포동의안 부결 때, 이런, 지금 이거 확인을 좀 해봐야 됩니다. 설은, 지금 국민의힘 의원 몇 명이 전략적으로 노웅래 그 부결에다가 지금 표를 둔 찍었다는 말이 게, 그런 있죠. 말이 있어요, 지금. 있죠. 왜냐면, 좀 그렇게 해야, 저 민주당 악마화가 진행이 돼가지고, 이제 이게,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 민주당 의원들이 간덩이가 부어서, 이재명 동의, 저 부결, 그것도 이제 계속 체포동의안 부결로 유도가 된다, 이러는 건데, 이게 사실이라면은, 정말, 이재명도 나쁘지만은, 국민의힘도 이러면 안 되죠, 정말. 이거 쉽게 말하면 상대방을 완전히 저 그냥 손발 꽁꽁 묶고, 그다음에 걔랑 나랑 딱 이제 경주하겠다. 난 걷기만 해도 이겨. 나 뛰기 싫어. 지금 뭐 이런 분위기가 되는 건데, 상당히 심각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지금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르지만은, 다음번에 체포동의안 오면 이거 우리가 또 전략적으로 일부 부결을 던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이거는 좀 심각하다. 심각합니다. 어제 그 조선일보가 정치면에서 좀 다뤘어요. 이게 그 지금 이재명 그 내분 사태를 보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속내가 좀 복잡하다. 그렇죠. 겉으로는 뭐 웃지만, 그런데 속으로는 심사가 복잡하다. 이재명이 너무 빨리 무너지면 안 되는데, 그렇죠. 무너지더라도 지금 만기 다 채우고 무너져야 그렇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참 이쪽도 하기가 힘들어지지 않겠느냐, 뭐 이런 건데, 그런데 아까 우리가요, 요번에 그 가결표가 139표고 부결표가 138표인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114표 플러스 정의당 6표 플러스 무소속 양양자 플러스 시대전환 조정훈 해갖고 이제 122표. 근데 이제 139표가 나왔으니까 17표 정도가 민주당 쪽에서 넘어온 거다 하는데, 그게 아닌 게 제가 이건 확인을 했는데, 가표에도 무효표가 최소 9표로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가 중에 무효표가 나오는 경우가 제일 많은 게 뭐냐면요, 가라고 써놓고 옆에 점을 점을 찍어요. 찍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려서부터 번호로 이렇게 노트 필기할 때 1하고 점 찍고, 1, 2, 3으로 그렇죠. 할 때는 그 1하고 점 찍고, 2하고 점 찍고, 3하고 점 찍고 하잖아요. 또 가나다로 할 때는 가하고 점 찍고, 나하고 그렇네요. 점 찍고 그러잖아요. 근데 가부 할때 부하고 점 찍는 거는 없어요. 부를 쓰는 일은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가나다로 정리할 때 항상 가라고 쓰고 점 찍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이게 몸이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몸이 그걸 기억해갖고 순식간에 그걸 점을 찍었는데, 요번에도 그런 표가 두 표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정말 몸의 기억 때문에 가 옆에 점을 찍었는 건 아니라고 보는 게, 이걸요, 의총에서 또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다 주의로 환기시킵니다. 그렇겠죠. 주의로 환기시켜요. 그러니까 이가 옆에 점 찍은 거 있잖아요. 이 표도 좀 수상해요. 수상하죠. 실수가 아니고 의도일 수도 있는 근데 이 거예요. 표가 지금 저 민주당에서 그랬을 거라는 얘기가 지금 아까 아니죠. 이거는 그러면 그 가결표를 줄이기 위해서 무효표를 냈을 수가 있죠. 그것은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의원들이. 지금 두 표가 지금 그럴 수가 그럴 있다. 수도 있다. 그럴 수도 벌써부터 있다. 그 위험을 감지해. 굉장한 초기시네, 그분은. 그래서 근데 저는 그러면 저
그 콩가루 집안이 된 국민적 원성을 사고 있는 저 이재명. 네. 이재명의 민주당이요. 영원하라는 아니지만 내년 총선까지는 내년 총선까지 이대로 쭉 그 주문을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저는 기생충이라고. 당연하죠. 이 사람들은 이재명이 죽쓰고 있는데 이재명을 숙주로 해갖고 거기 기생해갖고 그래야지만 내가 다음번에 또 뺏지달 수 있다. 그렇죠. 아니, 일종의 이재명을 숙주로 한 기생충 아니에요? 당연합니다. 지금 그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네. 이재명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국민의힘 대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네. 지금 이재명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율 올라가죠. 이재명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어떤 실수를 해도 그저 계속 다 모든 게 그냥 묻히죠. 그렇죠. 이렇게 훌륭한 대표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어차피 지금 국민의힘 대표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대위 체제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진짜 지금 국민의힘의 대표는 현재 이재명이에요. 아, 참 뭐 참 이것도 슬픈 기가 막힌 슬픈 현실인데 국민의힘이 이럴 때일수록 정말 제대로 정도를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아니 그 제가 보니까요, 우리 윤 대통령 지지자들 또 우리 보수층 유권자들은요. 많은 분들이요. 저도 그 얘기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이제 이재명 얘기 지긋지긋하다. 네. 그러면서 또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요. 아니 이제 취임하신 지 1년이 다 돼가는데 아, 검찰총장 출신인데 이재명 문제 하나 왜 속전속결로 싹 정리 못하느냐. 언제까지 우리가 저 지저분한 사람 뉴스 도배되는 걸 보고 듣고 해야 되느냐. 이 정신건강 해치면서 이러고 있어야 되느냐. 네. 아, 좀 화끈하게 좀 이게 속전속결로 정리되는 걸 바란다. 이 보수층 또 윤 대통령 지지층은 이런 마음이 일반적인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어찌 보면 우리 지지층의 마음하고도 그 결이 다른 오로지 자신의 배지를 다는데 유불리만 따져가지고 이렇게 이재명이 죽수는데 그 기생하려고 하는 거.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공천하면 안 되죠. 네. 그런 분들은 공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공천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지금 국민의힘은요, 지금 이재명 상황 보면서 고소하다 즐기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여당으로서 뭔가 국민을 감동을 시키고, 나라의 현안들에 대해서 좀 제대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이고, 뭐 이래야 되는데, 지금 그냥 저 이재명 저 못난 거, 저거 그냥 우리가 저 사람보단 낫지 않습니까? 요거 하나로 지금 버티고 있다면은, 이게 어떻게 지금 대한민국을 끌고 가는 집권당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내년 총선에서 표를 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은 이미 끝났다 생각하고, 이재명 없이도 우리가 국민을 계속 우리의 시선을 붙잡고, 감동을 줄 수 있다. 그래야 된다. 이렇게 지금 나가고 그걸로 내가 공천받고 당선되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죠. 그리고 이게 이거는 완전히 사리사욕을 위해서요. 그럼요. 정말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면은 그렇죠. 국민과 국가를 생각하면 이런 판단 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 민주당이 좀 정상화가 되면은 그렇죠. 우리 정치가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정말 건강한 야당이 출연하는 거에 대해서 무서워하면 안 된다. 그럼요. 건강한 야당이 출연하고 그러면 이쪽도 거기에 대해서 더 그 저기를 자극을 받고 더 긴장해서 우리도 정말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럼요. 그리고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아니 예를 들어서 오늘 그 윤 대통령 지지율 그 발표됐는데 데일리한 여론조사 공정 그걸로요. 작년 7월부터 매주 격주간 그 정기 여론조사인데 대통령 지지율이 44%로 최고치를 찍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게 왜 최고치를 찍었는가? 최근에 다시 이제 이 발동을 건 노조개혁. 여기에 노동개혁에 대해서 국민들의 절대 다수가 찬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바라고 민생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일들을 열심히 하다 보면요. 그렇죠. 그 결과로 지지율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겁니다. 당연합니다. 그리고 집권 여당의 프리미엄이 뭡니까? 바로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그 수단과 방편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책 수단과 예산도 그럼요, 갖고 있고요. 그런 거 잘해가지고요. 민주당이 이재명 끊어내고 이재명 없는 그러면서 뭔가 새로운 삶을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는 민주당이 나타나면 국민의힘은 그래 니들 잘해라 격려해주면서 이런 일을 열심히 하면은 더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걸로 승부 볼 생각을 해야지. 이재명 너 그 지저분한 근데 조금 더 나를 위해서 내 사리사욕을 위해서 조금 그렇죠. 더 그 연명해 달라. 야 근데 우리 찬호님이 그 접해본 국민의힘 의원들 실명을 공개할 수는 없겠지만 좀 뭐 어떤 케이스들이 어느 정도는 있다고 보여져요. 이거 지금 제가 볼 때는 농담을 하는 분들이에요. 다 농담. 농담인데 농담 속에 다 그 뼈가 있고 그렇죠. 진담 그 진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지난번 그 뭐냐 우리 그 농래 때
전략적으로 그렇게 투표를 했다. 또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또 그다음에 이번에도 우리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 제가 오늘 그래서 저 진짜 주영 원내대표한테 깨놓고 물어봤어요. 예. 지난번 노훈의 특보 동의한테 국민의힘에서 부결을 던졌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하고, 그러니까 아주 단호하게 없습니다 그러는데,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아, 본인이 다 확인할 수는 없다. 그런 질문을 많이 받은 것 같아. 그런 질문을 많이 받고 그런 의혹을 많이. 그러니까 이제 그건 뇌피셜입니다만, 그거 딱 그 아주 단호하게 딱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만약에 처음 받는 질문이면 그 무슨 얘기냐 이게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없습니다라는 거는 그런 질문을 좀 받으신 게 아닌가. 보통 그런 질문 다 많이 받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조건 반수 좀 탁 튀어나오는 그런 약간 느낌인데 그만큼 의혹이 많이 제기됐다. 이렇게 또 역설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상당히 좋지 않은 겁니다. 실제로 보면. 그리고 지난번에 이상민 해임 건의한 때도 그런 게 있었죠. 윤건영 의원이 나와가지고 이번에 우리는 똘똘 뭉쳐서 확실하게 이상민 그 완전히 한 명의 이탈표도 없었고 오히려 잘 표를 분석해보면 국민의힘에서 뭐 한두 개 이탈이 뭐 나온 것 같다 이러는데 하여간 이런저런 걸 볼 때 국민의힘이 수상하다. 수상하다. 아, 상당히 수상하다. 아, 이런 좀 저는 우려가 많이 됩니다. 정말 이제 이번 주 토요일부터인가 이제 투표가 시작이 돼요. 4, 5, 네. 6, 7. 예, 나흘 동안 투표해갖고, 8일날 결과가 발표가 되는데, 네. 이제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하면요. 정말 이게 싹 좀 이제 당 분위기를 일대 쇄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맞고 일대 쇄신을. 저, 이번에 보면은, 저, 누구냐, 그, 전당대회가 지금 저 한동안 막 처음에는 안철수, 김기현 뭐 가고 이러다가, 최근에 보니까 이제 천하람 들어오고, 천하람 이제 후보가 좀 뜨면서 안철수 후보가 내려앉고, 네. 그러면서 지금 김기현 후보 그냥 대세론으로만 가고 있고, 되고 있는데, 지금 전당대회가 막판에 뭔가 좀 국민의 이런 시선을 좀 포지티브하게 좀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뭔가 네. 좀 아주 그럴듯한 정책이라든가. 뭔가 지금 내가. 이미 좀, 끝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니까 지금 뭐 마지막이라도 정말 안철수, 천하람, 김기현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제 1, 2, 3위라면은, 마지막 우리가 그 대결은 정말 정책, 앞으로 1년 동안 총선 전에 우리가 제대로 하나씩 뭐 해볼까? 뭐 이런 게 한, 정말 뜨거운, 핫한, 뭐 이런 거 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저는요, 네. 정말 함량 미달의 저질 네거티브 공세가 난무한 전대로 기록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아, 그러니까, 누구 후보 개개인의 어떤 걸 떠나서 네. 총평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네. 그 3대 개혁 플러스 정부 개혁까지 네. 이걸 하려면요, 그야말로 당정이 혼연일치가 돼서 네. 2인 3각으로 이걸 그 역할 분담을 해야 되는데 네. 야 이게 참 지금 제기 들어보니까 대통령이 최근에는 그 특히 저녁에 그 수출입 있지 않습니까? 무역 적자 문제 네. 그다음 투자 끌어오는 문제 그렇죠. 그 저녁에 굉장히 그걸 많이 공부도 하고 네. 관련 관계자들한테 이렇게 좀 그 질문도 하고 굉장히 요즘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옛날에 지금... 박정희 대통령이 왜 수출입 그 수출입 관계 장관 회의 예. 거의 매주 열다시피 하면서 맞아요. 그래서 사실 그때 우리 무역 우리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배고플수록 예. 기적이었는데 지금 어쨌든 윤 대통령도 굉장히 그런 면으로 신경을 예. 많이 쓰고 있다는데 아니 저는 그렇게 전당대회 마지막으로 지금 무역 적자가 요즘 엄청나고 반도체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6개월째 지금 예. 그렇잖아요. 그럼 이거 갖고 하나 해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대표 맡아 갖고 내년 총선 전까지 이 무역 적자 어떻게 바꿀 건가? 나는 어떻게 바꾸겠다. 국회에서 할 수 있는지 뭔지. 그래서 나는 이렇게 바꾸겠다. 세 명 다 답을 내봐라. 그렇죠. 이런 거 한번 하는 그런 걸 해야 돼. 되는.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예. 그런 걸 해야 되는데 뭐 받았는 겁니까? 울산 땅이 어떻고 KTX 뭐가 어떻고 정말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바이든이었죠. 그 무슨 그 외교가 그때 말도 안 되는 그 저 그 보도 그 문제를 가지고 그걸 또 저 물고 늘어지는 이거는 정말 아니라고. 이게 무슨 민주당 사람들이 와서 지금 전당대회입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예, 진짜 아니죠. 진짜 예. 답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여기서 마감을 하고요. 네. 아, 여러분들 오늘 좋아요 이제 7,500개 육박하고 네, 있는데 네. 아 오늘 좀 이제 후원의 손길이 오늘은 좀 썰렁합니다. 아 오늘 제 탓인가요? 이거 아 아닙니다. 네. 우리 차은님 조금씩 좀 이렇게 네, 네. 여유 있는 분들 신경 써 주시고요.